중국이 공자가 실수한 게 잘 봐요. 공자가 실수한 거. 에? 공자가 실수한 게 뭐예요? 어? 남존엽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남자만 높이고 여자를 낮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의 큰 실수였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걸 고쳐줬어. 자 봐요. 여러분이 실제 앞으로 고치려면은 내가 나중에 고쳐주면, 응? 무슨지 알겠죠? 신이 인간, 인간은 신을 어떤으로 섬겨야 돼? 틀림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사위, 제강, 신하는, 제자는 스승을 어떤으로 섬겨야 돼? 그 다음에 금강산 도인 이야기 했죠? 도위, 뭐야? 덕강. 맞죠? 그 다음에, 이거 꼭 여러분 잊지 말아요. 군이 신강. 알겠죠? 그 다음에, 부이 자강. 이러면 몇 개야? 1, 2, 3, 4, 5. 이게 5강이야, 5강. 이래서 5강 5륜으로 해야 돼. 5강 5륜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5강 5륜이라고 그래요. 5륜. 알겠죠? 5강, 5륜은 또 옆에 부자유친 군신, 부비율, 장유에서 군이신충. 네 개, 다섯 개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비율, 장유에서 군이신충. 이거는 전부 다 붕우유신. 그러니까 다섯 개야. 그거는 5륜이야. 그러면 5강이 이게 맞죠? 인간은 신을 으뜸으로 섬겨야 된다. 제자는 스승을 으뜸으로 섬겨야 된다. 덕은 도를 으뜸으로 섬겨야 된다. 신은,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덕은 도는 무엇이 섬겨야 되노? 도는 무엇이 섬겨야 도가 되노? 내가 묻는 거예요. 자, 덕은 도는 덕이 도를 으뜸으로 섬겨야 되지. 그러면 덕을 으뜸으로 섬기는 건 뭐예요? 공자가 말한 거 알았죠? 인이야, 인. 인이 덕을 으뜸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알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덕을 쌓는 거야. 알았죠? 덕을 쌓는 행위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 미워하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덕의 재료는 사랑이야. 그 덕 위에는 도는 뭘로 쌓아야 돼? 사랑으로 쌓아야 되나? 아니야. 도는 덕으로 쌓아야 돼. 알겠죠? 내 말 이해가죠? 이렇게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은 왜 도덕이냐? 이 두 개가 합쳐서 도덕이야. 도덕 교과서. 왜냐면 도가 있으려면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으려면 인이 있어야 돼. 내 말 이해가죠? 이렇게 돼 이제 빌딩 짓듯이 1층에 그냥 시멘트를 짓고 2층도 시멘트를 짓고 이게 아니요. 이 도의 빌딩은 밑에서부터 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가 있는 것이야. 알겠죠?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군사부 삼일체 여기 있지? 군사부 맞잖아. 그런데 지금 삼강 오륜에 스승이 있나? 군사부가 있나? 없어요. 아버지하고 임금만 있어. 스승 없어. 그리고 뭐가 있어? 부부가 왜 부부가 왜 너? 부인이 왜 남편을 어떤으로 섬겨야 돼? 남편은 부인 왜 어떤으로 안 섬기면 되나? 똑같아요. 뭐 똑같은 건 넣는 게 아니요. 삼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부의자강은 부의부강은 아니 부인이 남편이 이걸 넣어놓은 거야. 이거 부의부강 맞아요. 부인은 남편을 어떤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것 때문에 유교가
그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 땅의 유교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여성 상위 시대가 점점 오는데 어머 남 아내는 남편을 어떤으로 섬겨야 된 이게 안 통해요. 여자가 똑똑하면 남자가 따라가줘야 돼 또. 남자가 여자를 어떤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가 살아온 거야. 마누라가 자기 어머니가 온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돌아간 어머니 그리우면은 마누라한테 잘해줘. 맞아 맞아. 이렇게 왜 우리가 남자가 여자는 남자를 으뜸으로 섬겨 이게 남존여비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교가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딱 돌아가지고 남녀 차별을 빼버려. 맞아 맞아. 어머 여자도 집사 여자가 계급을 얻어본 거는 기독교에서 처음이야. 여자 보고 집사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이런 계급은 조선시대에 없었어. 여자는 아예 이름도 못 쓰겠다니까. 그냥 뭐 부산에서 뭐 부산댁 대구에서 뭐 대구댁이지 자기 이름을 어디 들먹거리고 다녀. 신사임당이나 이름이 있지 이름 없어요. 그런데 척척무는 이런 남존여비가 굉장히 심한 중국에 그 공자 사상이 판을 치는 데서 여자가 황제가 돼. 얼마나 대단해. 척천무요? 척천무가 뭐 아들을 뭐 죽여 이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 역사가 사학자들이 척천무를 음해하려고 한 거야. 왜? 척천무는 자기 혈육이라도 필요 없어. 능력이 없는 놈 왕 안 만들어줘. 자기 자식이라도 의대인마 왕자리를 넣은 거 봐. 이 자식이 무슨 아직 젖도 안 된 자식이 이래버려 척천무가. 그러니까 자기 혈육 안 봐줘. 그래서 척척무가 유명한 여자요. 그래서 뭐 자식을 죽였다는 등 그런 거라 막 써가지고 척척무를 험했네. 척척무는 그런 여자 아니야. 당나라 역사일에 영토를 두 배로 늘렸고 서민들 생활이 더 좋아졌고 인구가 두 배로 늘었어. 그리고 세금을 제일 적게 걷었어. 그리고 노역을 금지시켰어. 얼마나 대단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된 거요. 척천무가 중국의 여자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발바닥을 묶어놓고 발도 못 크게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민족이 무소리로 들은 여자가 궁에 일꾼 설거지하는 여자가 어떻게 어떻게 임금한테 잘 보여가지고 황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보통 여자요? 척천무가 뭐 잔인해? 아이고 자기 자식 인정사정 없어. 왕자격 없는 놈은 자식이라도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요. 내 말이 왜?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역사에 제일 알아주는 임금은 척천무후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50년 동안 왕노로 황제 노릇을 해. 황제 척천무후가 황후가 아니고 황제 태황제 태황제야 큰 황제. 그런 여자가 있었나? 그러니까 여성을 그냥 완전 무슨 식모 취급하던 시대, 종 취급하던 시대에 식모로 들어간, 왕궁에 식모로 들어간 여자가 황제가 돼가지고 사람들 노역을 풀어주고 애 잘 낳게 해주고 인구 두 배로 늘려주고 영토 몇 배로 늘리고 그 여자 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척척 물을 끄집어내리 그냥 욕을 있는 대로 하고 그냥 바가지를 씌우고. 그러니까 요순시대 요 임금은 뭐한 임금이요? 태평성대. 왜 태평성대? 자기 자식을 그냥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고 자기 신하 중에 똑똑한 놈한테 왕을 넘겨줘. 그게 순임금이야. 요 임금한테 넘겨주지 않았어. 척척무 마찬가지야. 척척무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 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당나라를 크게 만든 자야. 그 여성을 무시했다가 중국이 척천무한테 아주 이를 갈아요. 여자한테 당해라. 여자가 황제했다고. 창피하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 척천무에 대한 모든 것은 그게 오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임금도 자기 자식 그냥 가차없이 해버리고 순임금한테 네가 왕해라. 네가 훌륭하다. 그 순임금도 지 새끼한테 안 줘. 누구한테 줘? 우임금한테 줘. 근데 우임금은 지 새끼한테 왕을 넘겨준 거야. 그래서 요순만 훌륭한 왕이라서 요순시대야. 알겠죠? 근데 척척무가 그랬다. 대단하죠?
자기 새끼도 이 자식 하는 짓거리가 나라 말을 먹을 놈이야. 죽여버려 그냥. 자기 새끼인데도. 백성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이 왕이 되면 또 당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죽여버려. 그건 나쁜 여자가 아니여. 척천무를 예사로 보면 그 지략이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미모가 얼마나 대단하면 무수리가 황후까지 오는 조선시대도 없는 일이에요. 그 척천무가 누구야? 권예서. 그 여자가 척천무야. 그 저 여보로 오면 권예서를 자세히 보래. 말이 없어요. 조용해. 할때뭐 안티 이런 데 끌려다니지도 않고 말 안 해. 조용하고 왔다가 조용히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공자, 맹자, 석가, 뭐 예수 안 온 사람이 없어. 다 와 있어.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